누구지? 잠깐만. 아무도 없어. 누가 잘못 눌렀나 봐. 그 입을 막았어. 손도 안 씻고. 아우 짜. 아니 오늘 작살 내라며. 결판 내라며. 근데 왜 말려.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쳐들어가서 저것들 작살 내는 게 맞지만 살아보니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뭐가 아니요?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장을 맞닥뜨린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끝이에요. 끝. 완전 끝.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현장을 봤다. 그 충격 절대 못 잊어요. 트라우마라고 들어보셨죠?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회장님, 철저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어딘지 알았으니까 지금 아니래도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짜다니까! 지금 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첫째, 따님 생각은 어떤지. 둘째, 애들은 어떡할 건지. 셋째, 회사는 어쩔 건지. 그 얘기 다 등등 따질 게 좀 많아요. 그러고도 종례하겠다 판단 내리면 절 부르세요. 일사천리로 해결해 드릴 테니. 현장 잡고 사진 찍고 소송 걸면 빼박이에요. 아주 홀딱 벗겨서 내쫓는 거죠. 빤스만 걸치고. 반스도 아깝겠지만 반스까지 안 입으면 음란 공연죄 뭐 그런 거에 걸리거든요. 내 동생이 이런 거 전문인데. 여보 가지 마. 아버지 주서방 내가 잘못했네. 아버지 주서방 아 이대로 가면. 애들이 못지거나 어? 우리 그 말을 못지거고 우리 회사는 못지기야. 여보가 지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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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차원이 전화 왔는데 이번 주에 엄마랑 밥 한번 먹재. 됐다 그래. 너도 중간에서 말 전달하지 말고. 두고 봐. 재산 분할할 때 한 푼도 안 줄 거야. 죄송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도 잘 먹었습니다. 양치 싹싹 하고 가. 오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까? 오물차 싫어. 오물차. 사람이 저렇게 싹 달라져, 간사하게. 오죽하면 아줌마가 바람핀다 그래. 돈이 좋긴 좋아. 맞아. 통장 받고 완전 딴 사람 됐어. 아버지, 진작 주시죠. 전엔 안 그러더니 아침에 화장실에서 콧노래도 실실해. 뒤태도 장난 아니야. 운동 안 해도 운동한 것 같다니까. 어디 나가면 총각인 줄 알겠어. 남편 뒤태지와 좋기도 하겠다. 은 저렇게 둔하니. 내가 왜 이리 와! 왜 저래? 그 부르신간 몰라. 사회 몸 좋다니까 질투 나나? 아버지도 좋구만. 배 나왔잖아. 늙으면 다 소용없어. 써먹을 데가 없다니까. 그래도 올케가 경찰 부르니까 바로 아버지 찾았으면서 뭘. 아, 그거야. 아이고, 넌 가끔가다 이상한 것만 기억하더라. 아직 결정 못했어? 사업하면서 남의 돈 절대 안 쓰는 게 내 철칙이야. 하기만 하면 대박인데. 차은 씨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사업하면서 내 두 번째 철칙이 남편하고는 절대 사업 얘기 안 하는 거. 기한 씨한테 빌리면 얼씨구 하면서 해주지 않을까? 기한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공가서 구별만 확실하면 되지. 보석만 사면 되는 일인데. 그럼 회장님한테 말씀드려보면. 됐다, 야. 돈 문제는 얄짤 없는 분이잖아. 알면서. 한 군데 있긴 있어. 있어? 어머니, 저 왔어요. 네가 여길 왜 와? 어머니랑 잠깐 갈 데가 있어서요. 얘기는 가서 하시고 저는 잠깐 가세요. 얘가 왜 이래? 아, 가긴 어딜 가? 일단 가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어림짝도 없다. 내가 뭐 먹을 줄 알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 먹는 거 아니고요. 어머. 일단 가봐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누가 좀 찾아와서는. 가보시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어머.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힘드세요? 어머. 야, 그만야! 그만야! 딴 집은 며느리하고 목욕도 같이 다닌다고 부러워하셨잖아요. 가까워지려면 방구도 트고 몸도 터야 한다고. 오늘 몸 트고 친해져요, 어머니. 대신 방구는 안 틀래요. 전 어머니한테 몸 튼다는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데요.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속도 트고 몸도 터야 되는 거야. 남자들 운동하고 사우나 하는 게 다 이유 있어. 그니까요. 어머니랑 오늘부터 가까워지려고요. 너 이딴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얼렁뚱땅 안 넘어가요, 어머니. 충성할게요. 돌 한 놈 주세요. 사람 무조건 끌고 와서는 살살 꼬시고. 이게 바로 사기꾼 수법이지 뭐야. 돈? 내가 돈이 어딨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어머니한테 남겨주신 거요. 누가 그래? 어머니, 그 돈 꿍치고 있어봤자 안 불어요. 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 난 이상하게 글씨만 읽으려고 그러면 이 골이 깨질 것 같아. 좀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딱 석 달만 쓰고 10% 드릴게요. 10%? 예를 들어 1억이면 1000만 원요. 아, 알아, 알아. 그것도 모를 줄 알고. 근데 난 며느리한테 돈 떼먹히고 싶지 않다. 자용증도 쓸 거예요. 아니, 그야 당연한 거고. 선이자 드릴게요. 이자 먼저 드린다고요. 먼저? 1억이면 1000만 원 먼저 떼준다 이거지? 네. 딱? 석 달만? 네, 어머니. 이거 절대 비밀이다. 너희 시아버지 알면 나 쫓겨나. 미풍 아빠한테는. 아유, 걔도 하지 마라. 입사. 얼마 필요하다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메일 받으셨죠? 루비 있으면 저 좀 얼마나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저거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특송 퀵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했어? 현재 네 군데서 확인하고 연락 준대. 어, 외국 거래처도 있잖아. 국내 거 작업하는 동안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엄마 기분 좀 어때? 어제 어디 갔다 오시더니 좀 풀어주신 것 같더라. 올케 와서 싹싹 빌라 할까? 그러니까
나도라 바쁘네 뭐하러 불러 이러는데 왠지 말에 힘이 좀 빠진 것 같아. 엄마 잘 그러잖아. 혼자 삐졌다 혼자 풀어지고. 그게 옆에 사람 잡는 거야. 엄마 그럴 때마다 미풍 엄마랑 죽겠어. 팔자다 생각해. 어쩌겠니? 장모님 와 계실 때 올케한테 점수 좀 확 따고 내부모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마음 가게 돼 있어. 나도 그렇더라. 누나 매형한테 잘해. 매형만한 사람 없어. 나도 장모님하고 살아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반스바람으로 나갔다가 실수할 뻔했어. 진짜? 니들만 살다 보니 그랬겠다. 이거 미풍 엄마 들으면 성질낼 텐데 퇴근하고 집에 가기도 싫은 거 있지. 장모님 보면 표정 관리도 해야지. 너스레도 떨어야지. 장모님 뭐 드셨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매형만한 사람 없어. 결혼 처음부터 모시고 살았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보통이야. 무조건 떠받들고 살아. 질려서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려고. 피라 그래. 누가 겁나? 치, 너나 잘하셔. 야, 나 온 김에 보톡스 한 방만. 됐네요. 죄송했어요. 장모님 계신데 큰 소리 내고 싸워서. 죄송해요, 장모님. 그래서 일부러 점심시간에 온 거야? 되도록 싸우지 말고 살아. 나 때문에 괜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드셔보세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며칠 전에 드셨는데? 맞네. 내가 이래. 사다 줄 사람 공도 모르고. 맛있네. 바다가 요새 바쁜가 봐. 홈쇼핑 대박나서 두 번째 들어간다고 정신없더라고. 원자재 살 돈 없어서 포기할 거 하던데. 돈 구했대요? 그런 거 같은데. 저기 고스방, 나 녹음하는 것 좀 가르쳐줘봐. 뭐 녹음하시게요? 간단해요. 여기 일로 들어가세요. 이거 누르시고 여기 빨간 거 나오죠. 요거 누르면 녹음돼요. 마당 넓으니 청소하는 것도 일이네, 일. 부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저 그럼 퇴근할게요, 회장님. 반찬 다 만들어놨어요. 고생했어요. 예. 은강아! 쉿. 실수 같은 거 안 했지? 안 했지. 항상 조심해. 얼른 가. 알았어. 아줌마가 반찬을 맛깔지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간이 딱 맞아요. 혹시 말이요. 지서방하고 이혼하게 되면 혼자 살 수 있겠냐? 이혼이요? 갑자기 왜 그런... 그냥 물어본겨. 혹시 그때 회삿돈 빼서 시아버님 이빨값 해드린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아니고.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지서방 없으면 우리 집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솔직히 남한테 맡겨도 그 정도면 빼먹어요. 그리고 저 이혼 같은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결혼시킬 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결혼 잘했다 생각해요. 어떤 여자랑 살아도 정말 잘 살 사람이에요. 차원이가 그러는데 장모님하고 살아보니 엄청 불편하대요. 지서방은 18년이잖아요. 혹시 지서방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매형이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려 그래. 폈네. 폈어. 너 이혼하고 혼자 살 수 있겠냐?
처갓집에 얹혀 사는 머슴 주제에 고분고분 줄 잘 서라고 하셨죠? 아, 외로워! 제갈 소리입니다, 제갈! 어, 천연마 왜? 오늘 저녁? 둘이서? 할 말 있어. 좀 일찍 만나. 사거리에서 기다릴게. 은산아, 다신 혼자 쓸쓸하게 놔두지 않을게. 약속. 퇴근하시게요? 어,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아들놈이 말썽을 피웠는지 애들이 가끔씩 그러네. 그럼 정리하고 퇴근드려요.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아이고. 할 말이 뭔데? 뭐가 그렇게 급해. 뽀대 안 나긴 한다. 차 한 대 뽑자, 여보. 잠깐만. 예, 장인어른. 아침에 말한 서류 까먹지 말고 갖고 오라고. 아,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다시 가야겠다. 식당 예약하고 있을래? 아니야, 같이 갔다가. 얼마 안 먼데. 식당에 있지. 경리 아직 퇴근 안 했네. 뭐 먹을까? 어, 아무거나. 회 먹을까? 쟤 왜 저래? 직원들이 자주 저래? 장난친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 고기는 어때? 어, 여기 있어. 5분이면 돼. 추워. 할 말씀 해봐. 애들 문제요? 아님. 그냥 당신 고기 먹이고 싶어서. 고마워, 여보. 뭐가? 그냥 전부 다. 당신 힘들지? 차에서 약 봤어. 뭐하러 애로 봐, 쓸데없이. 별거 아니야. 많이 좋아졌고. 내가 그동안 당신 맘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얼마나 힘들면 18년 동안 군말 없이 장인장모 모시고 살아줘서 고마워. 고마워서 고기 사주는 거야? 당신은 어떤 여자랑 살아도 잘 살았을 거야. 똑똑하고 훌륭하잖아. 성격도 좋고. 왜 그래? 천이 아빠, 나 성이 안 차지? 당신에 비해서 딸리는 게 많아. 당신은 아직도 청년 같고 뒤태도 하나도 안 무너졌는데 난 요즘 당신이 자꾸 거실에 나가자니까 좀 그래. 안 그래도 갱년기인데 더 이상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잖아. 그런 거 아니니까 고기나 먹어. 자. 앞으로 잘할게. 내가 더 노력하고. 지나간 세월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당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아. 됐어. 우리 나이에 이러면 정상적으로 안 봐. 정상적으로 안 보면 불륜적으로 봐? 우리 지금부터 불륜해. 여보, 이거 먹어봐.
우리 이거 먹고 모텔 갈까? 왜? 내 친구는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주기적으로 모텔 갔대. 갱년기라고 뭐 만사 귀찮다는 사람이 무슨. 야, 고기나 드셔. 뭐 때갈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여자들 줄 선다는데 줄 잘도 서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바람을 핀다고. 우리 아줌마 말이야. 당신 보고 바람 핀다고. 당신도 웃기지? 여기 1인분 더 주세요. 은산 씨, 좀 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사장님 힘들게 하지 마요. 불쌍하신 분이에요. 뒷감당도 못할 거면서. 아이고, 아니 단골 택시 있다면서 왜 안 부르셨어요? 딴 일이 있대요. 어떻게 시장에 회장님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인기 짱이세요. 엄마 뭐해? 어? 기분이 묘하단 말이야. 뭐가? 둘이 같이 장 봐오면서 낄낄대잖아. 나하고는 한 번도 안 저랬는데. 엄마도 같이 가지 그랬어. 아이 싫어. 어제도 있지. 둘이 주방에서 쏙닥쏙닥 대는데 선뜻 들어가지지가 않더라. 왜? 몰라. 존심이 상한달까? 그 무엇인가 있잖니. 저 여자만 보면 이상하게 내가 지는 것 같고 기분이 요상하단 말이야. 엄마도 참. 딴 여자들은 네 아버지하고 잘만 얘기하고 웃던데 난 그게 안 돼. 아버지 은근 매력 있잖아. 네 아버지가 매력 있어? 이상하다. 회장님 장 보는 솜씨가 보통 아니세요. 저보다 선수 같아요. 마트 장 보는 거하고 시장 장 보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회장님 오늘 장본 시간도 다 일당으로 쳐주시는 거죠? 그래야죠. 시장만 다니면서 돈 주면 좋겠죠? 돈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좋아서. 어머. 왜? 빵! 안 사왔나 하고. 시장 갔다 오는데 뭔 빵? 찐빵이요. 좀 사오지. 이럴 때 빵 먹어야 되는데. 네 닷없이 빵 타령이요? 그러게요. 사모님은 고독실하면 빵 생각난대요. 참, 사위 어떻게 됐어요? 회장님도 고민되시겠다. 딸 이혼시킬 참도 아니고. 아유. 형! 왜 일하다 들어왔어? 악착같이 밥도 굶어가면서 돈만 모으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은 내 친구 본 뒤로 나 돈 안 모은다. 내 친구가 장만한 아파트에서 내 친구가 남긴 사망보험금 타가지고 딴 놈하고 잘 살더라, 그 마누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남 위에 살다 죽으면 개죽음이야. 대신 내 장례비로 딱 500만 원 남겨놨었다. 너희 형수 몰래 모은 내 전재산, 은별이 보증금. 너희 형수 구청에서 올 시간 됐다. 얼른 넣어. 은별아, 조은별, 뭡니까? 제 방인데요. 이 방 쓰던 여학생 어디 갔습니까? 모르죠. 이상한 지 며칠 됐는데. 나도 몰라.
여긴 알았어요. 넌 애가 없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했냐? 왜 나한테 승질이야? 자기도 이제 알았으면서. 아, 누나는 장사하느라 바쁘죠. 너이 씨. 쟤는 왜 나만 오면 쪼로 쫓아나와서 껴드냐? 쟤 꼴보기 싫어 죽겠다. 옷이나 갈아입던가. 저게 뭐냐? 맨날 쳐서 개떨듯 떨면서. 아, 내 거. 방 안에 한번 틀어박겠는데 옷이 뭐가 필요해? 형님이 옷 좀 사주실래요? 쟤 좀 치워라. 꼴보기 싫어 돌아버리겠다. 아, 그런 게 뭐하러 쫓아와?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은별이 당장 찾아내. 안 찾으면 너 죽고 나 죽고야. 아, 누나 죽으면 안 되죠. 난 어떡하라고. 이런 씨! 아! 자기야, 많이 아파? 병원 가야 돼? 오늘도 얼굴 끼면 어떡해. 왜 애한테 걱정을 해! 깡패 다니는 걸! 네 애 걱정 좀 해라. 남의 걱정 말고. 바다야, 어딨어? 할 말 있는데. 이쪽으로 올래? 주소 보낼게. 은강 씨도 온대? 어, 알바 끝나고 바로 올 거야. 안 오면 좋겠다. 맨날부터 다녀. 지겹다, 아주. 너 예전에 은강 씨 만나도 되냐니까 왜 반대했어? 은강이 네 거 아니야. 맞아. 내 건 한바다지. 솔직히 말해봐. 너 같긴 싫고 남 주긴 아깝다? 당연하지. 어머니한테 바다는 왜 은강이랑 붙어 다닌대요 했더니 돈만 주면 뭐든 다 해주는데 어디서 저런 애 구하냐고. 부려먹기 딱 좋다고 네가 그랬대. 너랑 둘이 만날라 그러면 꼭 따라 나오고 하여간 못 말려. 은강아. 늦었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눈 빠지게 은강 씨 기다렸어요. 차은 씨도 부를까? 됐어. 나한테 할 말 있다며. 어? 아니 그냥. 은강아 급하다. 전화 좀. 잠깐만. 삼전노예? 은강아, 어떡하냐? 은별이 없어졌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은별이 없어졌대. 며칠 됐대. 나 은별이 없으면 못 살. 은별이 좀 찾아줘. 삼촌, 걱정 마. 딴 일은 없을 거야. 은별이 똑똑하잖아. SNS 올렸어. 금방 연락 올 거야. 잃어버린 개도 찾는데. 개도 찾는데? 내 생각엔 친구네 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연락 없지? 찜질방도 가봤는데 없다. 난 독서실 좀 가볼게. 난 노래방. 그래, 다들 흩어져서 근처 좀 찾아보자. 죄송합니다. 찾았어? 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속을 새겨? 여보세요? 기현 씨? 바다는요? 좀 취해서 제가 받았어요. 아, 네. 바다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저기 오늘 바다 홈쇼핑 완판 기념 파티 했거든요. 신기한 씨랑. 그래요? 신기한 씨가 쏜다고 해서 만났는데 저 먼저 나왔어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걱정돼서 전화해보니까 신기한 씨가 받는 거예요. 바다가 좀 취한 것 같은데 차은 씨가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 어디예요? 네. 난 있지. 너랑 이렇게 만나는 게 겁나. 나 너 좋아. 친구로. 근데 내가 긴장 푸는 순간 네가 성큼 내 마음에 들어올까 봐 겁나. 너무 오지 마. 너무 오면 혼나. 이럴 때 너 얼마나 귀여운지 아냐? 나 귀여워? 웃긴다 너. 나 귀엽다는 사람 네가 처음이야. 나 귀여움보단 섹시지. 봐.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신기한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인사했는데. 알죠? 우리 미풍엄마 유일한 남사친이잖아요.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피부과 의사는 관리도 많이 받나 봐요. 당연하죠. 먼저 해봐야 환자한테 제대로 시술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시술 받으면 고차원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피부는 타고나는 게 좀 있죠.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만. 많이 마셨나요? 좀요. 홈쇼핑 대박 나서 제가 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마음고생하더니. 예? 전시회 취소한 거예요. 고소까지 했는데 튀어버려서 잡지도 못하고. 모르셨어요? 아니요. 알죠, 당연히. 도둑 누명 썼는데 자존심 강한 애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잘 견디는 거 보니 기특도 하고. 그래서 오늘 술 좀 마시라고 냅뒀어요. 잘못한 거 아니죠? 미프 엄마. 바다야, 서방님 오셨다. 눈 떠봐, 안 받아. 미풍 엄마, 정신 차려. 미풍 엄마. 바다야. 미풍 엄마. 안 되겠어요. 제가 와볼게요. 됐습니다. 남사친보단 남편이 와봐야죠. 오! 놔두세요. 제가 합니다. 엄마, 정신 차려. 아, 왜 이래, 정말? 어딨어요? 오른쪽 주머니. 아니요, 바지요. 그럼 조심히 가. 어, 기안아, 잘 가. 오늘 진짜 재밌었어. 너 좋은 친구. 또 보자.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대? 어디서 이렇게 마신 거야, 어? 자네 힘들어서 어떡하나.
술 취해서 늘어진 사람 얼마나 무거운데 같이 마신 거 아닌가? 신기한 씨하고 마셨답니다. 안주라도 해줄까? 아닙니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계란 후라이라도. 아닙니다. 다 마셨습니다. 나 어떻게 들었어? 고소방에 업고 들어왔더라. 뭔 술을 그렇게 마셨어? 아, 맞다. 나 데리러 온 것 같아. 기한이랑 마셨다며? 둘이 마셨니? 아, 은강이는 일 있어서 갔고. 근데 이 사람 어디 갔어? 미풍이 방에서 자는 것 같더라. 딴 남자랑 술 마시는데 기분 좋을 사람 없지. 미안하다 그래. 아이, 뭘 미안하다 그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퇴근아, 퇴근아. 어디서 이렇게 마셨냐? 전화도 안 받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살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럼 멸이. 은별이 잘못돼서 어떻게 욕을 해요, 은별이. 누군 자격이 있어서 사냐? 꼼수 어영명 사는 거지. 은별이 걱정 말어. 잘못했으면 벌써 연락 왔지. 야, 이건 아니지. 그거 변기통이야, 은별이 아니고. 아휴, 이 전을 여기다 붙이면 어쩌냐. 먹은 거 아깝게. 파전 먹었냐? 이 파전은 길 건너 막걸리집이 잘하는데. 못 봐주겠네. 마누라가 그렇게 토했으면 쌩 난리칠 사람이 사랑하는 동생 전이라고 두 말 없이 치우는 거 봐. 아주 먹지 그래? 뭔 개소리야? 변기통 끌어갖고 오라 봤자지. 내가 발랑 까졌어 아주. 누굴 닮아서 겁대가리도 없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못할 말 했어요? 우리 은별이가 발랑 까졌다고요? 까졌죠 그럼. 우리 은강이 은사님은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하지 마라 좀. 형수님이 우리 은별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우리 불쌍한 은별이 안 그래도 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빠한테도 버림받고 오간 데 없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형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게 누가 이혼하래요? 뭐요? 이혼은 아무나 해.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는 거지. 난 뭐 이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줄 알아? 우리같이 없는 것들은 이혼해봤자 개코도 남는 것도 없어요. 돈이라도 있었으면 나도 진작에 했어. 하세요! 말리는 사람 없으니 이혼하시라고요. 뭐요? 야, 너무 나갔다. 야, 조대범. 네 동생이 나보고 이혼하랜다. 이게 말이 되냐? 제 말은요.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형수님까지 이러지 마시라고요. 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야, 조대범. 네 동생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오늘만 참고 넘어가자. 대그라, 들어가서 자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시집온 첫날부터 시동생 데리고 첫날 밤 버는 사람은 세상 천지나 하나일 거야. 내 손으로 밥해 먹여 빨래 해 입혀 키워서 장가까지 보내고 또 이혼하고 그걸 내 손으로 밥해 먹여 빨래 해 입혀. 결국 이런 대접이나 받네. 누굴 탓해? 조대범 너 때문이야! 은별아, 아빠가 미안하다. 자자. 우리
퇴근이 차장. 아이고야. 왜 그냥 좀. 당장 나가라 그래. 꼴도 보기 싫어. 뭔 개소리야. 애 잃어버려서 정신없는 애. 좀 받아주면 안 되냐? 내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뭐? 안쓰럽잖아. 대근이 봐. 불 좀 떼줘. 방바닥이 사람도 꼴라 그래. 아주 냉골이야. 젊은데 뭐가 추워. 우리 신호 때 내내 냉골이었구만. 그땐 우리 둘이잖아. 쟤는 혼자고. 허리도 안 좋은 애 따로 돈 줄 테니까. 불 좀 떼. 그 방 불 때면 호박 썩어. 호박이 네 동생이라도 되냐? 선택해. 나야 대근이야. 둘이 물에 떠내려가면 누구 먼저 건져? 어, 당연히 대... 대? 돼지 건진다고? 돼지. 옛날에 시골에 홍수날 때 돼지 떠내려가는 거 봤지? 지난 여름에 110몇 년 만에 물폭탄 쏟아져서 난리 났었잖아. 물이 얼마나 무섭다고. 난 물이고 불이고 네가 제일 무서워. 은별이가 며칠째 결석이에요. 왜요? 어디 잘못됐습니까? 통화했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은별이 살아있는 거죠? 네. 안전하게 잘 있어요. 그동안 결석은 가끔 했지만 문제학생도 아니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안 만나고 싶대요. 당분간은 그냥 놔두시는 게. 무슨 일 있음 제가 연락드릴게요. 우리 은별이 목소리 한 번만 듣고 싶은데 선생님이 전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삼촌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어, 은별아, 지금 학교에 아빠 와 계신데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알았어. 안 받겠대요. 은별아, 아빠야! 왜? 어디야? 어딘 줄 알면. 사실은 은별이 나한테 연락 왔었어. 뭐? 아빠가 자꾸 찾아오는 거 싫대. 그래서 딴 데로 이사한다고. 그걸 왜 이제서 말해? 은별이 어딨어? 말하지마 알렸어. 야, 이줘! 은별이 어디 있는 줄 안대? 어. 됐어, 삼촌. 살아있는 거 확인했으니 됐고 지 엄마하고는 연락하니 된 거야. 형, 은별이 살아있대. 나 보기 싫어서 그랬대. 아빠 찾아오는 거 싫어서. 지 엄마한테 미리 다 말했었나 봐. 담임 선생님도 다 알고. 나만 왕따야, 나만. 그래도 다행이네. 은별이가 삼촌 마음 알아주는 날 올 거야. 아직 어리잖아. 고맙기는. 딸 걱정해주는 아빠가 있는 은별이가 부러울 따름. 응, 삼촌. 이따 집에서 봐. 위에서. 그게 무슨...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미풍 엄마하고 신기한 씨하고 무슨 사이예요? 아시잖아요. 제일 친한 남자 사람 친구요. 그거 말고요. 전에 남자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남사친보다는 가까운 사이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잘못 말한 것 같아요. 혹시 어제 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제가 잘 알아요. 절대 차은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바다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부부한테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결혼한 지 7년이지만 한바다라는 사람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엄마 나가라고 경찰 부른 거 하며 속초에 남사친하고 간 거 하며 낯선 모습 볼 때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디자인 도영당에 경찰서 갔을 때도 나한텐 연락도 안 하고 신기한 씨 부른 거 하며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금 없어서 홈쇼핑 못 한다더니 그 자금 신기한 씨가 해준 것 같던데요. 그런 거죠. 너만 알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빌렸어. 잘 모르겠지만 사업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움 받았을 거예요. 바다 성격 아시잖아요. 공가사 분명하고 똑부러진 거. 예전에 신기한 씨가 바다 좋아한 적은 있어도 바다가 철저히 선을 그었어요. 안 그랬으면 차은 씨랑 결혼했겠어요? 저 알바 시간 때문에 먼저 일어날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영영 씨. 바다야, 너 기환 씨하고 연락 그만해. 이러다 차은 씨 하면 어쩌려고 그래. 속초에서 키스까지 하고 엄마만 없었으면 사고칠 뻔했다며. 너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여지를 주면 어떡해. 넌 유부녀야. 마음으로 하는 것도 바람이야. 차은 씨 알기 전에 끝내. 친구인 척 옆에 두지 말고. 잠깐만! 은별이 어디 있는지만 말해줘. 찾아가지 않을게. 말하지 말래. 안 찾아간다고. 어디 있는지만 말하라니까. 왜 이래? 저 새끼가 그런 거야? 어? 왜 맞았어? 이유가 뭔데? 돈 안 준다고. 인터넷 도박하는데 돈 달라고. 나 싫다고 이혼하고 팔자 고쳤으면 제대로 고치던가. 누름이라는 어른놈한테 빠져가지고 이러고 사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은별이까지 힘들게 하면서! 남편 복 없는 년이 딴 놈 복은 있겠어? 내 팔자지. 그때 한 번만 용서해주지. 한 번만 봐주지 그랬어. 뭐? 그때 자기가 날 잡아줬어. 좀 놀다 돌아왔을 거야. 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자기 돈 번다고 정신없고 은별이 주학생 되고부터 나랑 말도 안 하고 너무너무 외로웠어. 그렇다고 바람피냐? 게임하다가 저딴 놈이나 만나서 정신 못 차는 게 내 탓이냐고. 너이 힘들었다 뭐하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 좆터지지 말고 살아. 다녀오겠습니다, 장인어른. 본가에 형제들 모이기로 했어요. 말했잖아. 가부하. 예.
안녕하세요. 일요일인데도 출근하시네요? 일요일엔 밥 안 먹나요?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똑 떨어졌다 그래서 급하게 연락받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럼 수고하세요. 너무 표내지 말아요. 들통나. 저기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 안 하셨음 좋겠습니다. 걱정돼서. 내 집 놈이나 남의 집 놈이나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안녕하세요. 사이 마당에서 마주쳤는데 아주 쫙 배고 향수 냄새 폴폴 풍기면서 나가네요. 나보고 입단속 부탁한대요. 딸내미가 눈치 꽝인가 보네. 저 정도면 제일 먼저 마누라가 알아채야 되는데. 약 되도록 안 먹는 게 좋은데. 어떻게 알았어? 첫 출근하는 날 사장님이 고물 실어 오는 길이라 짐칸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거 정리하러 간 사이에 글러브 박스가 채 안 닦였길래 무심코 열어봤어. 그 약 나도 먹어봐서 알아. 우리 집 식구 아무도 몰라. 걱정 마. 지금은 안 먹어. 이쁘게 잘 만드네. 제일 먹고 싶은 게 만두야? 어. 실은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아니야. 막내 낳고 100일도 안 돼서 집을 나가셨어. 엄마 없이 동생들하고 고생한 건 2박 3일에도 모자라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재가에서 살고 있던 엄마를 찾아갔었어. 산 넘고 고개 넘어 20리쯤 떨어진 곳에 사셨는데 찾아간 날에 하필 그 집 식구들 둘러앉아 만두 빚고 있더라. 엄만 거기서도 애를 낳아서 얻고 있었어. 내가 대문 앞을 기웃거리니까 엄마가 쫓아나와서는 여길 왜 찾아왔냐고. 얼른 가라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중학교 보내달란 말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돌아서는데 종일 굶어서 꼬륵 소리는 나지. 눈은 무릎까지 쌓였지. 울며 불며 눈길을 헤치며 20리를 걸어갔어. 다 떨어진 운동화는 젖어서 발도 꽁꽁 얼어버렸고 귀때기는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또 만두 생각만 나는 거야. 만두 하나만 주지. 만두국물 한 모금만 주지. 엄마 말이 섭섭한 건지 만두 안 준 게 섭섭한 건지 그냥 오래오래 서운하고 아팠어. 괜히 사람 울리고 그래. 괜히 말했다. 그뒤 고등학교 1학년 때 장인어른이 딱 찍은 그날 나보고 뭐가 먹고 싶냐 물어보시더라. 바짝 마른 내가 안 돼 보였나 봐. 그래서 만두요 그랬지.
학교 만두집에 데리고 가서 실컷 먹어봐 하시는데 그날 그 집 만두 다 먹은 것 같아. 한 100개는 먹었을걸? 이거 다 먹어. 좀 쪄줄까? 만두국은 좀 이따 먹고.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아무 욕심 없다 그랬지. 그 말 취소. 나 욕심쟁이야. 온전하게 다 갖고 싶어. 나 조은사는 적어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있는 거 보는데 내 가슴 속에 그런 불길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나 이제 못 놓을 것 같아. 영원히 내 거 하고 싶어. 한 달만 살기로 했는데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우리 들켜버려요. 식사하세요. 알았다. 이게 녹음이 빨간 게 나와야. 그렇지. 이제 됐다. 요 앞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 사온 거예요. 드셔보세요. 너 왜 바다랑 기한이랑 둘이 술 마시게 하고 고소방 불렀니? 제가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네가 일이 있건 없건 고소방한테 뭐하러 일렀냐고. 일른 게 아니라 바다가 너무 취한 것 같아서 데리러 가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지? 기한이랑 바다랑 둘이 있는 거 고소방 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네 속셈 모를 줄 알고? 솔직히 말해봐. 우리 바다가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니? 그러면 고소방이 네 차지 될 것 같아서? 너 지금 우리 바다 덕에 살고 있잖아. 곤란해 애들 가르치는 거 그거 몇 푼 된다고. 바다한테 이래저래 심부름값 받는 거 직원들 월급만큼 받는 거 모를 줄 아니? 우리 바다처럼 잘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예, 잘해주죠. 상처 주면서. 지금 뭐라 그랬냐? 우리 바다가 상처를 줘? 무슨 상처? 은큼한 거 봐. 네 은큼한 속을 알면 바다가 가만둘 것 같아? 넌 끈 떨어진 연신세야. 나이나 적나 내일 모레 마흔에. 그만하세요 제발. 바다처럼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은 채로 바닷고북 노릇 20년 했어요. 이렇게 뭉개지 않아도 충분히 상처받았다고요. 아픈 분이라 봐드렸지만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너 뭐 하는 짓이냐? 바다 이혼하길 바라냐고요? 그렇다면 어쩌시겠어요? 학교 다닐 때 잘해주신 거 생각해서 이만합니다. 다음 주 편성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상품 준비 잘하고 계시죠? 외국에서도 원석 들여오고 충분히 가능해요. 다음엔 사파이로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좋죠. 왜 엄마? 지금? 무슨 일인데? 은강이 너도 앉아. 은강이 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너 지난번에 안 믿었지? 들어봐. 여기 증거 있으니까.
고서방 한번 들어보게. 무슨 말인데? 얼른. 기다려봐. 딴 것 좀 들어보게. 없는데요. 녹음한 내용이 없어요. 없어? 이게 왜 이래? 분명 녹음했는데 자네가 이거 빨간 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빨간 걸 눌러서 검은 바 두 줄이 나와야 녹음이 되는 거라고. 분명 그렇게 했는데. 은강이 이에 말 녹음한 거 있을 거야. 잘 찾아봐봐. 엄마! 은강아! 고소방 안 깨! 마누라 친구 나간다고 쫓아나가는 사람이 어딨나! 그만해, 엄마! 대체 왜 이래? 돌겠어, 진짜! 프론토, 본조르노. 인오피초? 아, 시시, 주스토. 집에 대하모 인오피초. 나 사무실 나가봐야 돼. 바이오 미팅 깜빡했어. 엄마 나중에 얘기해. 장모님 왜 그러세요? 이러시려고 녹음하는 거 가르쳐달라 하신 거예요? 미풍 엄마 힘들어하잖아요. 은강 씨 같은 사람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장인어른. 앉아. 예. 왜 여기서 보시자고? 차 시킬까요? 끝내. 끝내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서초동 123-1번지. 하이오피스텔 1004호 초인종까지 누르려다 참았다. 뭐하는 여자요? 대학 동기입니다. 얼마나 된 기요? 한 달 됐습니다. 전화 끊어. 걸어. 내 앞에서 전화로 끊네. 만나고 자실 것도 없어. 시방 이 자리에서 끊네. 한 달이면 어렵지 않아. 시방 끝내면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기회. 죽는 날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야. 걸어. 싸게 못하겠다는 기여. 끝내라니까.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바람을 피워. 반스 바람에 쫓겨나고 싶은 기야. 애들도 다신 못 볼 거고 너희 집 아버지 형이들 다 끝장인 줄 알아. 어떻게 잘못했다 죄송하다 한마디를 아니야. 네가 사람 새끼여? 바람까지 피워놓고 뻔뻔하게. 내 딸 내 손주들만 아니면 너는 내 손에 죽었어.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얼마나? È stato un piacere fare affare con lei. Spero che in futuro ci sia nuovamente l'occasione di collaborare con la sua azienda. Lo spero anch'io. Le manderò il contratto via email. Aspetto la sua firma. Non la trattengo oltre. Grazie per la visita. Arrivederci. Arrivederci.어쩐지 휴일인데도 있을 것 같더라. 지나가는 길에 네 차 있어서 들어와 봤어. 지금 가려던 참이야. 할 말도 있는데 어디 가서 술 한잔 하자. 이미 했구만. 오늘 그럴 기분도 아니고. 불쑥 찾아오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가자. 그럼 숙취해서 한 건 뭐야? 숙취했다고 했지. 술 핑계 대지 마. 왜 이러니? 난 이미 결혼했고 결혼 이후로 딴 생각한 적 없어. 그날 밤 키스는 순전히 실수야. 키스 좀 한 거 가지고 왜 이러니? 유치하게. 너 행복하지 않잖아. 하다야, 중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맘속에서 너 지워본 적 없어. 네가 비록 남의 여자가 됐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됐어도 넌 여전히 나한텐 한바다야. 우리 이태리에서... 그만해. 이러면 네 번호 삭제해버릴 거고 너까지 삭제할 거야. 아버지 빚 갚느라고요. 아이 안 갖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돈도 아마 기한 씨가 해줬을 거예요. 조심해. 차은 씨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장모님이 자꾸 이상한 것 같아서 미풍 엄마랑 얘기 좀 하려고 사무실에 갔었어요. 사무실 앞에서 봤어요. 신기현 씨랑 미풍 엄마. 남사친, 여사친이 아니에요. 7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사친도 이해 못하는 쪼잔한 놈인가. 많이 힘들었어요. 둘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참 바보 같죠? 은경 씨 앞에서 벽에 볼 걸 다 보이네요. 오늘 술 좀 마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장모님 일은 정말 미안해요. 녹음하는 거 알려달라 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쓰실 줄은. 은강 씨 울면서 나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미풍 엄마도 많이 미안할 거예요. 전화 왔죠? 아니요. 바다한테 전 친구도 아닌걸요. 그냥 꼬붕의 시녀죠. 부려먹기 딱 좋고 돈만 주면 뭐든 다 해주는 심부름꾼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난 알아요. 나같이 사랑도 못 받고 큰 사람은 남들도 먼지처럼 하찮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 바다 엄마도 그러시겠죠. 아니요. 은강 씨 맑고 좋은 사람이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내가 소중한 사람일까요? 떨려요. 온몸이 떨려요. 수건 같은데 이게 왜 자기 지문이 있어? 애들한테 까볼까 어디? 네 애비 바람 핀다고. 미안. 걔가 내 눈 똑바로 보면서 그러더라. 너 이혼하기만 기다린다고. 장인어른 다 아셨어.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더라도.